이명박 정부에서 누구보다도 오래 국정원장으로 근무하면서 소식껏 했다 그러면 지금이라도 선서 거부를 철회하고 당당하게 이야기하는 게 맞겠다 생각하는데 그런 생각 없습니까? 아까 좀 말씀드린 대로 성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성실하게 답은 한데 선서 거부를 철회할 생각은 없습니까? 네. 지금 저 지시사항이 공소장에 다 첨부가 되어 있는데 오세훈 중에 읽어보니까 저 지시사항을 이야기했던 것은 인정을 합니까? 기억이 안 납니다. 기억이 안 납니까? 네. 지시사항이었던 게. 네. 그러면 한두 가지만 제가 이야기를 드릴게요. 지방선거도 있고 해서 자생적인 좌파도 아니고 북한 지름 갖고 움직이는 사람들 아니에요. 이런 말을 기억 안 납니까? 이런 지시사항이었던 것에 대해서. 이제 그때는 아마 그 당시에 북한에 지령들은 보고 제가 이런 북한 지령 이런 말을 했습니다. 2011년 5월 20일인데요. 천안한 사건이 북한의 소행이 아니라고 주장하던 인물이 강원지사에 당선되었고 이게 북한의 문제와 전국 좌파와 강원지사가 상관이 있습니까? 전체적으로 지금 지금 현재 구체적인 그런 거 아니죠. 유리한 것만 대답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2011년 11월 28일에 보면 윗부분에 보면 이렇게 써놨습니다. 비정당, 비한나라당 후보가 시작이 되는데 그쪽에서 내놓은 게 문제예요. 이게 무슨 전국좌파나 지금 우리 국정원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업무하고 상관있는 지시사항이라고 생각합니까? 그럼 제 말을 계속 뭐냐 전국 좌파 특별화를 될 수 있다만 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지지상의 상당 부분은 전국 좌파가 아니고 대한민국의 정상적으로 선출된 국회의원과 정상적으로 선출된 자치단체 장에 대해서 증인이 저런 지시를 했다는 겁니다. 증인이 지시하면 대강 어떤 등도를 밟아서 국정원 직원들에게 다 알려줍니까? 지금 뭐 이거는 나중에 소속의 간부들 가지고 서로 얘기하는 것 때문에 뭐 이제 직접적으로 이제 전달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이렇게 국정원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부서장에 의해서 매월 개최는 부서장에 의해서 증인이 이야기하면 팀장이 각 팀장 산하 회의에 국정원장의 지시 말씀으로 전파되어 모든 직원들이 숙지하게 된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거에 대하여 이행 계획을 세우고 이행 결과가 팀장이나 실국장의 개통을 밟아서 다시 국정원장이 증인 원세훈에게 보고된다 이렇게 하는데 이런 경로는 맞습니까? 그 부수장 회의는 자체가 한 달에 한 번씩 열리는데 그 회의는 그 뭐 제가 원장이 딱 지시하는 그런 회의가 아니고 한 달에 한 번씩 지구에 있는 팀장들이 오고 그 다음에 우리 부수장들이 같이 해서 부수장들이 이제 뭐냐 지구에다가 조사하고 하고 그 다음에 또 제가 보기에 우리 증인 원세훈 증인은 정확하게 국정 업무를 파악을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민병주 단장이 있죠? 심의장 단장. 민병주 단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원장의 회의 발언을 직원들에게 옮긴다. 그러면 원장이 그런 발언을 계속하면 직원들에게는 전파, 축적된 상태로 지휘사항을 이행하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면 원세훈 증인이 거짓말한 겁니까? 아니면 우리 민병주 단장이 거짓말한 겁니까? 아니면 실제로 우리 원세훈 증인이 이야기했던 것이 얼마나 효과가 주어진 것에 대해서 모르고 있는 겁니까? 뭐 그에 대해서 그런 것에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네, 가능하면 성실하게 이야기를 해주시고요. 제가 계속 질문을 하겠지만 증인이 제가 거시했던 여러 지휘사항이 실제로는 국정원 내 엄청난 파괴력과 조직력을 가지고 실천되어 있다. 그래서 증인이 아주 위중한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